이수원입니다.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최근 시범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. 기후동의 카드는 월 6만 5천 원의 통합 정기권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. 과천 구간 4호선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 향후 인근이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는 시민 하남시는 서울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도시로서 실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하남시는 전체 출근 통행량 중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이 높은 도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. 국가가 고공행진하고 교통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민 동단산역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20일 출퇴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출퇴근 지하철 비용만 약 7만 6천이 되고 이 경우 월 최대 14,000원 정도 절약됩니다. 두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하남시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205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. 수성구본은 현재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일 약 5만 명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감축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없습니다. 현재 우리의 생존이 걸린 당면 과제입니다. 참여가 될 것입니다. 교통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생 현안입니다.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대통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어려운 경제의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. 이상 수고하셨습니다.